높이 변화로 일상생활 모습도 변했어요. 태어나는 아기 수는 점점 더 줄어들고 누이 인구는 점차 많아지는 사회 현상을 저출산 고령화라 해요. 세계화로 여러 문화 접할 수 있지만 사이버 문제 전통 문화 상실 문제 생겨요. 사회 문제 해결해 봐요. 오랜 시간 함께 생활하며 만들어 온 문화 편견을 다른 문화를 차별하면 안 돼요. 자신의 문화와 다른 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살아가야죠.